이슈 딥다이브, 오늘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윤여민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AI 행정명령 폐지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AI 행정명령 같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했던 규제가 대거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트럼프가 이제 친기업적인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같은 경우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큰 그림에서 지금 뭐 정부 규제 뭐 위원회, 정부 효율성 뭐 위원회, 뭐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들어서 각종 이제 규제 사업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난 10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AI 규제 행정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제 개발 중인 AI 모델이 위험성이 클 경우에는 연방정부에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AI 관련된 기업들은 이게 불필요한 규제로서 AI 성장을 이제 방해를 한다라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많이 가졌었던 그런 법안입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제 집권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 규제 행정명령을 아마 폐기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AI 행정명령이 이제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AI 관련된 기술 개발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AI 시장이 지금부터 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AI뿐만 아니라 이제 빅테크에 관련된 이제 규제도 많이 이제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크게 완화가 된다라고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의 이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제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해임이 될 가능성이 이제 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교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뭐 구글과의 이제 분할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 미국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빅테크에 대한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가 확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 투자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 특히 HBM과 관련된 기업들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혁신을 이끄는 미국의 빅테크의 명암 가운데서 암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반독점이라든지 또 AI 기술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그런 규제들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섰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HBM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될수 있겠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일단은 좀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트럼프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확대, 투자를 이제 확대하면서 어쨌든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위해서 뭐 재정 조달에 대한 부분들, 뭐 재정 수입에 대한 축소, 뭐 국채 발행 확대에 따라 뭐 금리 상승,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같이 작동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만이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업들까지도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R&D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장려하려고 하는 뭐 트럼프 행정부 특히 1기 때 그런 어떤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뭐 세금을 좀 인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가 좀 어느 정도 좀 돋보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2기 때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AI 뭐 관련된 규제를 많이 철폐하는 부분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유세 기간 동안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지선언을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좀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결국 투자를 좀 더 유치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제가 볼 땐 보관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신고가를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 TSMC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국 우선주의를 상당히 강하게 외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외국 기업들, 뭐 특히 우리나라도 포함이겠습니다만 뭐 TSMC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 결국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의 좀 반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내로 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TSMC 네. 같은 경우는 뭐 어젠가 오늘 뉴스가 좀 나왔죠. 지금 보조금 관련된 확대뿐만 아니라 TSMC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매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TSMC 관련돼서는 좀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좀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면 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영역들이 네. 생기고요. 규제도 또 해소해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업들의 심리가 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더 혁신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다만 이제 미국 위주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리쇼어링에 따른 그런 흐름들을 우리 기업들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탑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네,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파크 시스템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미세화 공정, 그다음에 이제 HBM 이제 4E서부터는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탑픽 있으실까요? 아, 일단 뭐 탑픽을 적진 않았는데 일단은 뭐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삼성전자가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한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신고가를 보면서 결국은 HBM의 대세, 결국 HBM 쪽에서 봤을 때 뭐 SK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뭐 대장주,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흐름보다 좀 더 다이나믹한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와 함께 TC 본딩과 관련된 밴더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미반도체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어떤 시가총액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그인즉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TC 본딩 쪽에서 봤을 때 고객사를 좀 듀얼로 두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좀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승폭이 나오는 그래서 좀 소부장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좀 제가 볼 때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두 기업이 오늘 첫 번째 주제 탑픽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우주항공시대의 지옥에서 돌아온 통신장비주. 네,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적극적으로 올인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또 치아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자율주행과 우주 쪽에 대한 또 어떤 그 사업들의 확장 기대감 나오는 가운데서 우리 장에서 그 우주 항공 관련주 위성주 이런 쪽도 상승을 했지만요.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도 꿈틀꿈틀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이제 머스크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 관련된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통신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CEO 자체가 이제 여러 개 이제 기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계속 규제로 인해서 산업 아니면 기업의 발전이 어렵다고 계속 이제 불만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에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각종 규제를 이제 해제를 하게 될 텐데요.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이제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도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뭐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 그다음 로봇 관련 섹터들이 비교적 강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통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링크하고 이제 가장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스타링크가 내년부터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뭐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오래 갈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내 통신 회사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5G가 얼마만큼 투자가 확대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5G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5G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5G를 건너뛰어서 이제 6G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6G로 넘어가면 물론 이제 차세대 통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상용화가 예상되는 시점이 2030년도 이후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특히 6G에 대해서는 기술 표준도 아직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기술 표준이 가장 지금 빨리 된다라고 해도 2026년 이후에나 기술 표준이 잡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표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망감도 커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따른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 쪽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6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 주목해 주셨는데요.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그 스타링크가 내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또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부분들이 시장의 재료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6G 관련해서도 아직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또 재료들을 찾아보면 뭐 KT라든지 이런 쪽에서 6G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과 6G는 거의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저궤도 위성통신 내 그러니까 그 전송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6G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6G가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기술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중국 회사들이 개발 속도가 빨라서 만약 특허를 많이 점유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또 6G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의구심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너무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신 관련주들을 기업들의 그 주가가 반영이 되려면 이런 차세대 관련된 그러니까 6G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5G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어야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은 단기 뭐 그냥 이슈성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2030년 같은 경우는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두 기를 발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그 정부하고 관계없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네. 그때쯤 되면 이제 6G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빨리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뭐 6G를 도입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나라들이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제일 빠르게 도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얼리어댑터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5G도 가장 많이 먼저 도입한 나라고 하기 때문에 6G도 가장 빨리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점이 2030년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5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하고 6G 인프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그 통신장비주의 모멘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수요일, 목요일에 좀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이 좀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모습이 조금씩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한마디 혹은 뭐 트럼프와 관련된 섹터가 좀 우르르 좀 수급이 몰리면서 테마처럼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장비주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통신 장비 하면 우리가 좀 떠오르는 게 뭐
전설의 10배 이상 갔던 뭐 KMW 같은 종목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시세의 어떤 전환 이런 거를 맞이했다고 하기엔 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테마로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활동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일단 비상장이기 때문에 주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스페이스 X가 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좀 제가 볼 때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규제가 풀리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1기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좀 밀어붙였던 제가 볼 때는 정책이 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가 미국의 우주 산업을 좀 담당하는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통신 장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보는 것이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질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들이 여러 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쪽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인공위성, 안테나 뭐 이런 쪽으로 여기 또 이제 저에서 뭐 군사라든지 또 제가 볼 때는 뭐 방산과 관련될 것 같은데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주항공 관련돼서 그냥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모멘텀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관련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 X가 가장 강한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그와 관련한 밸류체인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윤 이사님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순재 대표님, 우주 항공 시대의 통신 장비주를 보실지 아니면은 우주 항공 쪽의 종목을 보실지 의견 주시죠. 일단 뭐 통신보다는 우주 항공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쪽으로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이제 오늘 관심 준 이제 한화 시스템 뭐 갖고 왔는데요. 뭐 최근에 지금 뭐 방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링크와 이제 경쟁 회사라고 하고 하는 이제 저궤도 이제 위성 통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윈웹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웹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국내에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 같이 좀 부각해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원앱 지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주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윤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뽑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세트랙 아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 우주항공과 약간 방산이 섞여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뭐 그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일단 방산에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주가에는 좀 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신고가 내지는 전고점 부근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규로 보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위성 제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군사용 위성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주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만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세트랙 아이가 조금 더
그 모멘텀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자리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전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세트랙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탑픽은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5G, 아임 리얼 님도 채팅창에서 안 쓰시네요. 저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를 저 못 느껴서 사실 가입을 안 했는데, 5G 말고 6G는 정말 제대로 해주길이라고 또 의견이 올라오네요.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트럼프 수혜주.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자 컴퓨팅도 또 주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에서 나왔을까요? 일단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틈새 시장으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이제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첨단 품목 중에 하나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이제 기술 격차를 위해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은 아직도 진행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이제 상용화 시기가 2030년도 이후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이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게 미국의 이제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매출이 작년 대비 100%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네. 향후에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아이온큐가 100%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3분기 매출이 12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20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에서는 11월부터 양자 기술 산업법이 시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양자 산업을 이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인식을 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금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향후에 양자 시스템, 양자 통신 보안 등과 관련된 분야에 이제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지금 오늘 혼합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기술 관련된서도 아직까지는 테마적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게 뭐 올해 주 연속적인 뭐 그런 주가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이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에 양자 기술 관련한 위원회가 또 만들어진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앞서서 한 차례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트럼프 수혜주로 봐도 될까요, 이사님? 저는 이제 트럼프 수혜주라기보단 뭐 AI 뭐 관련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 오늘 좀 급등하게 됐습니다만 그 전에도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엔비디아가 이 양자 컴퓨터와 슈퍼 컴퓨터를 좀 결합한다라는 좀 시도가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AI뿐만 아니라 좀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기존 컴퓨터로는 아무래도 해결할 수 없는 좀 문제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이 양자 컴퓨터와 슈퍼 컴퓨터를 결합을 통해서 좀 디지털 분야 쪽에서 좀 혁신을 좀 이루기 위한 뭐 그러한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실적이 나오면서 좀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다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실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양자법과 관련돼서 이제 내년 내달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결국 거기서 뭐 양자 육성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립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정부의 보조로 이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아직은 초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뭐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전 엔비디아 또 AI에 관련된 쪽과 좀 편승을 하면서 테마로 움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반 섹터가 올라갈 땐 좀 눌리고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테마처럼 움직이는 좀 그러한 좀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테마로서 일단은 좀 주가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달 좀 시행 예정인 양자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양자 컴퓨터가 뭐 트럼프 수혜주로서 주인공이 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서브적인 테마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탑픽 주시죠. 네, 뭐 국내에서는 뭐 양자 컴퓨터보다는 양자 이제 암호 통신 분야에 좀 더 투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3대 통신사, 뭐 SKT나 뭐 KT, 그다음에 LG U+ 전부 다 이런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열심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SKT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초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을 뭐 실현했었던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텔레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관련된 분야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제 내수 관련된 분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경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위축이 된다라고 보면, 뭐, 이 상황, 이런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고점이 5만 9천 원인데, 그 이상은 뭐, 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는 따로 탑픽을 제시하지 않으셨네요.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오전장 흐름을 통해서 오후장의 힌트를 알아내서 오후장의 전략까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